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입니다. 네. 아, 어떻게 좀 네. 표정은 매우 밝아 보이십니다. 네, 뭐 좋죠. 네, 분위기 많이 좋아졌으니까 기대감을 네. 한번 가져보시죠. 좀 떨어졌다고 너무 속상해하시지 말고 이번 주 기로예요. 뭐냐면은 계속 우려했던 거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 터졌을 때 우려했던 거 제조 글로벌리 제조 공장이잖아요. 네. 이 과거에 이제 사스 터졌을 때는 막 4.6% 정도인가 세계에 이제 기여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차지하는 몫이 그 정도였는데 이제는 뭐 16%인가 정도 된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중국의 공장이 안 돌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벌써 이미 그 아이폰 SE2 버전, 아이폰 9으로 추정되는 거 이번에 못 나오는 거 아니냐. 아,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엄청나게 잘 팔렸다. 쇼티지가 났다. 쇼티지가 풀렸던 아이팟 프로. 이거 빨리 사지 않으면 또 다시 쇼티지 난다. 아이팟 프로? 아, 에어팟 프로. 에어팟. 죄송해요. 네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벌써 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조 공정이 안 돌면 거기에 따른 타격에 대한 우려가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를 타격을 했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주간 단위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고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살짝 조정을 한 거라서 네.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국면까지 저는 보자는 얘기예요. 네. 이번에 제조업 그 동결 상황들 즉 제조업 그 공장들이 안 돌아가는 기간이 아주 길어지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건가라는 거죠. 물론 이제 GDP 타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1월 달이나 2월 달은 문제가 있을 거고 지표들도 이제 곧 한국 이제 잠정 수출 동향 이런 것들 나올 텐데요. 2월 달 잠정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요. 그래서 저는 한 달 정도까지면 글로벌리 극복을 할 것이고 한 달이 아니라 두 달, 세 달 막 이렇게 돼버리면 네. 그러니까 분기 단으로 이게 영향을 받으면은 쇼크를 한번 세게 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은 제조업단의 이런 쇼크들이 영향을 미칠지라도 거의 거기에 따라서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응을 한다면 결국은 쇼크 받은 이후로는 회복의 길을 걷지 않겠느냐. 근데 네. 이번에 초점 뭐냐면 돈을 푸는 주체가 미국의 연준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이웃나라인 중국 인민은행이 돈을 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한국 시장에는 다른 뭐 연준이 돈 푼 거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과거의 우리의 경험 2010년 11년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건 항상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고 이제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 됩니다. 공장 가동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네. 문제라는데 권 기자는. 문제죠. 네, 네, 문제이긴 합니다. 네, 문제이긴 한데 바로 안 될 거란 얘기지. 지금 그래서 이번 주가 최고 관건이에요. 이번 주. 예, 이번 주가 최고 관건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10일부터 돌리기로 오늘부터 돌리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네. 근데 과연 돌릴 수 있을 것인지 여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애플의 공장에 돌아갈 것이냐. 이 부분 되게 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지연이 된다면 도대체 얼만큼 지연이 될 것이냐. 한 주간 정도 지연될 것이냐 아니면 다음 달까지 그냥 계속 지연될 것이냐 이게 핵심이고 일단 지난 주말에 그 가파르게 올라가는 숫자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확진자 사망자의 숫자는 가파르게 계속 올라가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춘절이 끝나고 이제 복귀하고 네? 네. 그 검사하는 사람의 표본이 늘어날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검사 장비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는 보니까 거대한 운동장에 온갖 가건물을 다 세웠더라고요. 네, 그 굉장히 빠르긴 빨라요. 확실히 네. 중국이 전체주의 국가라 그런지 속도 면에서는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다. 일주일 만에 건물 거의 다 짓더라고요. 네. 네. 일주일 조금 더 넘게 걸렸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던 그냥 운동장에다가 가건물이 쫙 꽉 채워졌어요. 병을 그러니까, 지워버리죠. 네, 병을 지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 확진자와 사망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보기엔 추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하고는 시스템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부터 그게 꺾일 것이냐 여러분데 WHO 보건기구에서는 이제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안정? 아니 이제 조금 뭐 일파만파 늘어나는 게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WHO에서 WHO가 중국 후베이성의 상황이 안정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뜨고 있어요. 그래요? 좀 생뚱맞는데 WHO 이번에 WHO가 조금 중국에 조금 뭐랄까 뭐 우호적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어찌 되었건 만약 이 말이 맞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피크가 지났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정말 피크가 지났는지는 봐야 되겠고, 자 그럼 피크가 지났을 때 제조업체들이 어떻게 될 건가도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제조업 이거 일주일 더 아니야 일주일 아니고 2주일 3주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본이 그렇게 오래 못 씁니다. 네, 자본 하는 사람 여기 저기 이거 한 일주일 쉬라 그러면 쉬시겠어요? 여행 가시라고? 그것이 자본의 속성이다. 네, 자본의 속성입니다. 자본의 속성은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빠르게 돌아갈 것이고,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타격을 진짜 한번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걸 그렇게 또 그렇게 진단하기에도 너무 성급한 거고 이건 가봐야 되는 거죠. 오늘 오전쯤 되면 대충 보이겠네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다시 가동한다고 했는데 네. 되는지 안 되는지는 오늘 보면 결정 날 거 아니에요. 10일 날 가동하기로 했으니까 얘기한 지 슬슬 들리겠죠.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한국 시장이 충격을 받는다면 가동이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겠다. 물론 오전장은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살짝 뭐 충격을 받고 지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미국 시장 빠진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그래도? 미국 시장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주식 시장 빠진 거는 그 부분 때문에 빠진 거니 많이 올라서 빠진 거니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예, 많이 올랐거든요. 주간 단위로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어제 주말에 하루 빠졌습니다만. 네. 지금 뭐 S&P는 0.5% 빠졌고 다우 0.9, 나스닥 0.54, 그다음 러셀은 1.15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세 지수 모두가 상당폭 주간 상승폭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해주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감안해 보면 뭐 이걸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좀 어렵고요. 반면에 이제 그 금리인물 쪽으로 가보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강세가 다시 나타난 거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이 다시 1.58로 1.6이 깨지는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6.6BP 지난주에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을 때보다 6.6BP나 빠졌으니까 상당히 빠졌고 2년물도 4.6BP, 30년물도 6.4BP나 빠져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고 즉 안전자산으로 다시 돈이 가면서 불안해하는 심리들을 나타냈는데 작년 10월부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채권 시장은 밑으로 잡아 끄는 좀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강세로 가는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채권이요? 네, 채권 시장이 웬만하면 악재를 세게 반영을 하는 그러니까 금방금방 환호하는 그런 흐름인데 이렇게 되는 주식시장도 웬만하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식시장도 좀 그렇게 되죠. 미국은 그렇죠. 웬만하면. 신기한 일이네. 근데 왜 이렇게 보느냐? 네. 지금 지표들이 너무 좋게 나와요. 지표들 좋게 나오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 문제를 일으키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안 올라가요. 생각이. 좀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미국 생각이...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확 높아지지 않고 있어요. 별로. 그래서 그 점은 환율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어제 그 달러 지수는 98.70으로 또다시 올랐어요. 네. 그러면서 유로는 경기 흐름들이 조금 안 좋게 잡히면서 1.1이 깨지면서 1.194로 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 안 좋고 근데 불안하니까 엔화는 다시 110에서 109대로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반면 원화와 위안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으니까 약세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1192원 39전 그다음 위안은 7.007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하여튼 뭐 위험을 좀 반영한 흐름입니다. 미국 시장은 그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환에서는 확실히 그게 드러났고 그다음에 그 뭐야 채권 시장도 그게 드러났고 그런데 뭐 금리는 내릴 것 같지 않은 상황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지표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표들 잠시 보면 고용 지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이 3.6%로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50년 만에 최저치였던 게 3.5%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그다지 크게 오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노동시장 참가율이 63.4%가 나왔어요. 근데 12월 달에 그 최저 50년 최저 고용 실업률을 나왔을 때 63.2%였으니까 그거보다 약 1.2%포인트가 더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1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22만 5천 명으로 이전에 14만 7천 예상 15만 8천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이 중요하잖아요. 네. 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이런 쪽 고용이니까 하여튼 고용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발표한 비중이 약 한 70%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실적도 좋고 그러니까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들이 있어서 네. 안전자산으로 돈이 넘어가긴 했는데 금리는 좀 내릴 것 같지 않은 이런 애매한 상황들이 달러의 강세로 드러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 기업들 지표들을 좀 봐야 되는데 금값은 0.25% 올랐습니다. 1573. 계속 그런데 떨을 때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조금 더 오르고 그런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WTI는 1.16% 빠졌습니다. 50달러 겨우 유지하는 흐름이었고 구리값도 1.5%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두려워했고 그다음에 주말 내내 확진자 사망자의 숫자가 증가폭이 줄지 않아서 아마 오늘까지는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WTO가 이런 발표를 했고 또 실제로 제조업체들의 가동이 시작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조금 빠르게 회복을 했다가 네. 이거죠. 그다음에 돌아간 사람들 중에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냐 이거가 이제 또 마지막 고비거든요. 걱정이고. 아, 춘절에서 돌아간 예, 분들이 예, 돌아간 사람. 그래서 있겠지, 이제 예, 여타 지역의 확산자들이 갑자기 급증하게 된다. 그럼 다시 한번 또 쇼크를 먹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우리가 느꼈던 전염병에 대한 공포, 네. 뭐 흑사병적인 느낌 이런 거는 한물 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확실히 아직 그 우리 곽 부장이 초기에 걱정했던 사항은 100% 부합되는 사항은 안 벌어진 거죠. 중국 외에서의 비중국인의 사망. 그렇죠. 그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미국에서 확진자가 났는데 미국 사람. 그렇죠. 예? 다녀온 중국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사망률을 보면 한 2.1%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2.16, 뭐 2.1%대 하여튼 나오고 있는데 우한 지역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우한 지역만 갖고 월등히 높아요. 네, 월등히 네. 높아요. 한 2점대 후반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두려움은 빠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이거 안 죽는구나. 잘 관리되면 안 죽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전염병 환자가 지금 그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넘어가 늘어났을 때는 괜찮은 거예요.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그럼 안 죽어. 집중 치료만 받을 수 있으면. 근데 갑자기 너무 늘어나서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캐퍼서티를 넘어간다. 즉 그 집중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 이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정말 골치 아파지는 건데 지금은 그런 건 안 보이는 우한만 그런 거고요. 다른 지역은 안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춘절 끝나고 다 갔으니 우한에서 떠난 사람 떠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이제 가서 추가적인 감염자를 일으켜서 딴 지역에서 감염자가 나오는지 여부가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 제조업체들이 가동을 하면 빠르게 심리는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이제 못 나온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요. 3월 달에 3, 4월 달에 나와야 되겠죠. 그 신형 버전 네. SE2 예, 예. 그 스페셜 에디션 2 모델이 나올 거라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한두 달 늦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충격은 조금 있겠죠. 뭐 그것들을 반영하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1.36% 빠졌고요. 반도체 지수들도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안 빠졌는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이런 쪽은 인텔 이런 쪽은 빠지면서 반도체 지수도 2.3% 빠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장사하는 애들은 조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다. 가동률에 따라서. 그런 정도 정리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관심이 가진 인민은행의 1.2조 원 공급이 거기서 끝날 것이냐. 또 같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네. 중국 1분기 GDP 1% 성장 나올 것이다. 1분기에? 네, 1분기 1% 정도. 1%? 그럼 1%면은 연율로 4%면은? 4%잖아요. 그럼 망한 거죠. 네, JP 모건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S&P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초 중국 성장률 5.7%에서 5%로 지금 하향한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곳은 무슨 1%냐 0%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거 이렇게 오면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시장은 동영상이라는 말씀드렸어요. 대응을 네. 합니다. 그냥 만약 테니스 선수가 저쪽에서 뭐 드롭볼을 치면 같이 이쪽에서 받아서 뭐 어떻게 다른 스매싱을 하듯이
그냥 공이 날라올 때 그대로 그냥 당하고 있지 않는 게 경제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업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성장률 문제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졌을 때 네. 정말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볼 것이냐. 근데 2008년 이후 드러난 중앙은행과 그동안의 역사와가 전혀 다른 점은 대응을 하더라는 거죠. 네. 지난 2008년에 터진 사건이 29년에 터진 사건에 비해 적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이즈 자체, 터진 자체는 더 크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으로 안 갔던 것은 네. 거기에 대응을 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여러 번의 이제 그 실제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대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 바로 옆에서 그것을 보여줘서 중국 인민은행들도 그냥 그렇게 당하고 있지는 않을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시간이 갈 거예요. 시간 그런 정도의 시간은 좀 주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안 좋은 뉴스 중에 하나는 그럼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애플이 매장 오픈은 늦게 한다고 했어요. 매장 오픈을 늦게 한다고요? 매장 오픈은 연기한다. 원래 오늘 정도부터 이제 중국에 있는 그 매장을 오픈하기로 했었는데 휴업을 며칠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상황이 달라요. 우리들의 핵심 관심은 공장의 가동이에요. 공장 가동이 얼마나 더 멈출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난번에 혼다 같은 경우는 뭐 14일, 뭐 15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10일이었다가 열렸는데 그것이 뭐 14, 15일 정도까지 늘어질 거냐 아니면 20 며칠까지 늘어질 거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 반응은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 네. 15일 정도에서 대략 정의가 되면 나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네. 그 정도면 뭐 단기적으로 시장은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괜찮은 회복 흐름을 보여주겠죠. 이제 그 이상 네.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네. 좀 심각. 그렇죠. 조금 느낌이 좀 달라지겠죠. 그때부터 뭐 한 20 며칠까지 다음 주말까지 네네. 이렇게 쉬면 거의 한 달 쉬는 거잖아요. 한 달을 몽땅 다 쉬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 12분의 1이 날아가는 거니까 분명히 영향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오늘부터 상당히 많은 공장들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러면 좀 오히려 좋은 뉴스인 거고 빠르게 반등하겠죠. 네. 주식시장이나 이런 쪽은 보다 빨리 반응하겠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시차를 두고 보면 한국의 2월 달 수출 동향 같은 건 깨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뭐 미국이나 이런 쪽도 지금 반영되는 건 1월 달 심리고 1월 달 지표들이니까 2월 달 거는 경제 지표들이 깨져서 나올 수가 있겠죠. 나 깨져서 나오는 거는 살짝 반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한 다음 주 안에 정도 공장의 가동을 시작을 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보자면 여전히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네, 거고. 이게 그 멈추는 게 2월 말까지 가면 좀 충격은 될 것 같아요. 네네. 2월 말까지 가면 충격이 되는데 한 1, 2주 안에만 끝나주면 빠르게 또 수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멈춰 있었던 수요들이니까 네. 없어지는 수요가 아닐 거거든요. 근데 한 분기 단으로 쉬어버리면 없어지는 수요도 생기겠죠. 예, 지연된 수요가 아니고 없어지는 수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도 뭐 개인적으로 보면 이 물건 사야 되는데 근데 조금 늦출 수는 있는데 어느 시즌이 지나면 아예 안 사버리는 그렇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 주 하다가 롱패딩 결국 올겨울 안 사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예, 지연되다가 어느 시점을 지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곽 부장이 지난번에 그 지난주에 비교적 강하게 얘기했던 게 지수가 이제 올라갈 거라는 의미도 내포돼 있지만 장의 축이 바뀐다. 그렇죠. 싼 주식들 올라갈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싼 주식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동률하고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있죠. 네.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아니 하드웨어 네, 중에서도 네. 싼 주식들인데 네. 사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한번 지켜보려 그래요. 이제 지수가 뭐 얘기하자마자 올라가고 뭐 얘기하자마자 빠지고 이거는 사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장의 축이 장세 축이 이쪽으로 이전되는가에 대해서 잘 관찰을 해보자.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중에서도 IT 하드웨어 외에는 사실 예. 거의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근데 약간 이전 쪽으로 옮겨간다는 게 사실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지금 뭐 가동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겠냐 이런 네.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곽도희 부장이 최근에 감이 굉장히 좋으니까 지난 주말에 시장 빠질 때 네.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네.
그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주요 포커싱을 했던 주식들의 하락률이 과거만큼 안 나와요. 물론 이제 하락짜리라서 신빙성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오히려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어요. 네, 삼성전자는 올린 거 그대로 다 빠졌거든요. 그런데 원래 더 많이 빠져야 되는 주식들이 안 빠지더라고요. 올해 1월 달까지만 하면 뭐 작년도 뭐 그냥 지난 몇 년을 보면 버려진 주식이었던 이 주식들이 그렇게 빠질 때는 훨씬 더 많이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봤더니 안 빠져요. 확실히 분위기가 약간 돌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번 일주일 동안 잘 관찰하셔야 돼요. 정말로 축이 바뀌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축이 바뀌는지 여부는 저는 핵심은 인민은행의 태도, 그리고 중국의 태도, 유동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시죠. 자, 오늘 또 2월 10일 월요일 아침 힘차게 열어주신 우리 증시 각도기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